이 아이는 호야 인크라사타라는 아이인데요. 이게 행인으로 이렇게 까만 화분에 있던 애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 화분이 너무 작고 물올림이 너무 늦고 그래서 여기다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새 줄기가 이렇게 자라고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새순도 나고 이거 다 새잎이거든요. 새잎이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지대가 없다 보니까 물 주려고 내리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꾸 휘어가지고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지지대를 좀 세워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물 주고 내렸다 올렸다 할 때 얘가 이렇게 지지대가 있으면 이렇게 좀 안정감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지지대를 좀 세워주려고 해요. 최대한 그리고 잎을 요리조리 피해서 잎을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다 붙여줄 수 있는 만큼 이건 새순인데 이 새 줄기가 이게 잘못하면 연해서 부러져요. 이거 밖으로 빼서 이렇게 지지대를 일단 먼저 하나를 세워주고요. 한 번 더 돌려서 이렇게 여기 원래 있던 줄기랑 지지대랑 같이 이렇게 거시고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같이 지지대하고 엮어줬어요. 그럼 벌써 움직이는 게 조금 힘이 있네요. 이렇게 두 군데만 이렇게 해줘도 훨씬 튼튼할 것 같아요. 벌써 좀 쨍쨍하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 더 지지대를 엮었어요. 훨씬 물 주고 내릴 때 얘가 튼실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란 줄기들은 이렇게 줄기들이 이렇게 자랐거든요. 이런 줄기 이렇게 자란 줄기들은 또 이렇게 엮어가면서 키우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시켰다가 나중에 수영이 또 마음에 안 들면 빼서 또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짱짱하죠? 이렇게 하나 했고요. 이 아이도 얘는 지금 바이칼라인데요. 얘도 이렇게 간들간들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지지대를 세워줄 거예요. 내려도 이제 짱짱하게 생겼지요. 행인으로 키우고 있는 호야 카노사 핑크 이거는 포항 친구 건데요.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나서 지지대도 이렇게 세워주고 얘가 많이 통통해졌어요. 지금 많이 일어났고요. 얘는 요 호야 바이칼라 전에 가을에 꽃 폈던 아이인데요. 호야 바이칼라. 요번에
전에 며칠 전에 물 주다 보니까 요렇게 또 이게 꽃 가을에 피었던 자리인데요.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요것도 전에 어디 갔지? 이게 아까 전에 얘랑 둘이 몽우리가 생겼던 아이인데요. 얘는 말라서 그냥 떨어져 버렸던 아이거든요. 요번에 다시 이렇게 꽃몽우리를 맺어줬어요. 얘랑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자리가 다꽃 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좀 꽃을 많이 폈던 아이인데, 조용하다가 이렇게 얘도 꽃몽우리를 맺었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얘는 가을에 폈던 아이인데요. 가을 10월쯤, 10월, 11월 한두달 만에 얘가 다시 또 꽃을 맺네요. 그리고 꽃몽우리가 이런 것도 꽃 폈던 자리인데요. 얘네들은 아직은 소식이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셋이서 세 자리에서 지금 꽃몽우리가 이렇게 몽글몽글 맺어서 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애를 물줄 때마다 낭창낭창 해가지고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지지대를 해주고 나서는 짱짱해서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얘도 얘는 호야 잉크라사타라는 아이인데요. 이게 새 줄기거든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엮어놨어요. 이렇게 새잎이 반질반질하죠. 이렇게 낭창낭창한 게 이제 이렇게 지지대를 해줘서 이게 없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호야 행인화분 지지대를 세워봤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화초 키우고 계시면 이렇게 한번 지지대를 한번 해보셔요. 물 주고 할때 훨씬 편하네요.